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블루엠텍입니다. 위고비 관련된 건데요. 비대면 진료로 구매를 한다. 꼼수 처방 우려가 현실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졌고, 고도 비만 환자 67% 정도가 위고비 처방을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얘네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출고가가 일단 37만원으로 세팅이 돼서 나오긴 했는데, 이거 하나당이에요. 하나당. 얘네들 다섯 번 맞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 다섯 개 하면은 거의 한 180만원, 190만원인데, 일단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일단은 뭐 진료도 받아야 되고, 처방도 받아야 되고, 약국에서 구매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아마 더 높아진다. 그래서 어떤 데는 50만원, 어떤 데는 80만원, 어떤 데는 뭐 100만원, 이런 얘기가 있죠. 100만원일 경우에는 한번 맞는데 한 달에 500만원이 필요하고, 50만원일 때는 25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거 쉽게 볼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품절 사태니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건 맞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모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또 하나 걱정인 것이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정상인데 스스로가 비만이다라고 생각해서 저 약을 찾는 거, 그것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당연히 뭐예요? 유통기업인데,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마운자로가 한국에 상륙을 한다. 얘는 이제 노버너디스크고, 이 마운자로는 뭐예요? 릴리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비만 치료제거든요. 이게 한국에 온다라고 하니까는, 블루엠텍이 좀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왜? 얘네들은 노버너디스크랑 계약이 되어 있지, 릴리랑 계약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뭐 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는 위고비가 지금 물량이 제한이 되어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건 품절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가 들어오면은 물량이 다 이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위고비는 덜 팔리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죠. 예, 물론 이제 마운자로가 당장 내일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이미 허가받은 제형 외에 다른 제형의 허가 신청 여부가 확인해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애들도 우리나라에 다 들어온 거는 아니죠. 아직까지 조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초도 물량 부족 해소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검토가 돼갖고 오케이 너희들 들어와 라고 한다고 해서 당장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요 영역에서 한번 접근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3만원, 35,000원 요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 라인 근처를 우리가 좀 보고 있죠. 우리가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역별 구간에서 추세의 전환을 보여주면서 눌림의 구간까지 있기 때문에, 얘가 뭐 특별하게 악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그게 굉장히 이슈화 됐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맞아서 부작용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뭐 췌장이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뭐 사망자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고, 요 라인과 요 라인을 목표로 해갖고 단기적인 대응도 가능하겠는데, 만약에 이 위고비가 정말로 물량만 잘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물량 쭉쭉쭉 들어오는 대로 쭉쭉쭉 다 팔릴 거니까, 블루엠텍 입장에서는 10개 물량을 유통하는 것보다 100개, 1000개 물량을 유통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매출적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솔직히 35,000원도 저는 좀 약하다고 봐요. 정말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상장될 때 형성됐던 시가 라인이 55,000원이기 때문에, 욕심내면 여기까지 한번 뭐 천천히 끌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유통으로 인해서, 위고비 유통으로 해서 실질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블루엔텍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유일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힘을 쏟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여기까지 돌파해서 시간만 투자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희 뭐 다른 데처럼 그냥 뉴스 링크랑 뉴스 제목 이런 것만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라는 종목군들, 거기에 딸려 올리는 뭐 해석들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의 분위기도 저희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무료 스윙 종목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첫 번째로 안내해드렸던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40만원, 목표했던 40만원을 돌파하면서 이 정도 수익도 저희가 찍어놨죠. 네, 이런 것처럼 저희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뭐 무료 스윙 종목들, 시장의 분위기들, 종목 봐야 될 것들, 당일의 테마들 이런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저희가 뭐 엑스게이트를 매매를 했는데 이걸 왜 매매했을까라는 부분, 저희가 8시 28분 그 장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세팅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우리의 원칙대로 접근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입장하는 방법도 너무 간단해요. 영상 댓글에 링크가 하나 있는데 이거 클릭하면 자동 입장 되거든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세요. 내일부터 같이 하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